지금 저 다섯 개의 문자 A, B, C, D, E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해서 다시 나열하는 경우에 여기 한번 2번부터 한번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라.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와이가 음 아닌 했기 때문에 0 이상이 되는 거죠. 음 아닌 했기 때문에 0 이상. 와이가 먼저 0인 경우로 와이가 0이 되어버리면 2x 더하기 3z 또는 16이 됩니다. 그게 0입니다. 그 다음 y가 1이 되는 경우는 2x 더하기 3z가 11이 됩니다. 자, y가 2인 경우는 더하기 3z가 6이 됩니다. y가 3이 되는 경우는 2x 더하기 3z가 1이 됩니다. y가 4일 수는 없죠, 이제. 그 다른 게 음수가 됩니다. 먼저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지. 여기 음이 아닌 정수를 넣어서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 6이 되는 경우는 6, 0, 0, 6밖에 없어요. 6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6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경우 이게 6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경우 그걸 둘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두 가지. 11이 되는 경우는 이게 0이 될 수는 안 되겠지. 1이 되면 이게 3이니까 1일 때, z가 1일 때 x가 4가 됩니다. 2면 안 되겠지. 6이니까 이거 홀수가 될수 없으니까 z가 3이 되면 이게 9가 되니까 이게 2가 됩니다. 2가 되면 1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 가지. 이것도 0이 되어버리면 z가 0이 되어버리면 x가 8이 되죠. 1이 되면 안 되겠지. 이게 홀수가 되어버리면 짝수가 될수 없습니다. 2가 되어버리면 6이니까 5가 됩니다. 4가 되면 4, 3, 10이니까 여기 4가 되려면 2가 됩니다. 이게 6이 되어버리면 3, 6, 18이 넘어가 버리지. 여기도 3가 됩니다. 3가지, 2가지, 3가지. 58번도 마찬가지네. 58번도 이것을 만족시키는 이제는 자연수래.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y가 먼저 1이 되는 거예요. 자연수래니까 이때 x는 여기 1이 되면 여기 4가 되니까 5보다 작거나 그럼 여기 5가지만 2, 3, 4, 5. y가 2가 되면 여기 8이지. x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x는 한 가지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 이세 종류의 우표를 각각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해요. 안 사면 안 되죠. 한 가지 사요. 7000원어치를 사는 경우 있어요. 뭐? 500원짜리를 A, 1000원짜리를 B, 2000원짜리를 C. 그렇게 해서 샀더니 그게 7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 B, C는 무슨 수? 자연수래.
안 사면 안 돼요. 최소한 이런 데. 그러면 다시 5a 더하기 10b 더하기 20c는 70. 또 나눠지네. a 더하기 2b 더하기 40는 오히려 높아져. 요 방정식을 만족하면 자연수 상관. 마찬가지로 자연수니까 c가 1이 되고, c가 1이 되면 이게 10이 되고, a 더하기 2b가 10이 되고, 그럼 요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되겠죠. 이게 5가 됐거든요. 이게 0이 됐죠.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b가 1, 2, 3, 4일 때. c가 2가 됩니다. 요 c는 왜 c를 문제하냐면, 앞에 붙은 개수가 큰 수를 문제일 뿐이 숫자가 8이 되겠죠. 그래서 c가 2가 되면 8이니까 6이 됩니다. a 더하기 2b가 6이 됩니다. 그럼 b가 1일 때, 2일 때까지 되겠죠. 3이 됐으면 0 되거든요. 이럴 때 b가 1일 때, c가 3이 됩니다. 이게 12년. 자연수를 넣어서 이게 12가 될 수는 없지. 이럴 때는 정답 안 되죠. 4가지 두 가지. 전체는 6개. 요렇게 되거나 또는 요렇게 된다. 그래서 두 개. 100의 자리의 숫자는 소수. 10의 자리의 숫자는 3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가 몇 개고, 조건이 많이 붙어 있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자, 100의 자리의 숫자는 소수니까 여기는 2, 3, 5, 7 중에 그 말은 여기 오는 경우는 네 가지구나. 그 다음에 10의 자리수는 3의 배수를 했기 때문에 3, 6, 9, 0이 와도 갑니다. 일단 0을 쓰자. 그 다음에 세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홀수의 개수는 여기에 1, 3, 5, 7, 9가 없는 거죠. 1, 3, 5, 7. 그래서 이게 4가지, 5가지. 그래서 2, 4, 5, 20, 80까지. 그러면 여기 지금 3의 배수를 했기 때문에 3, 6, 9만 써요. 3, 6, 9. 0을 쓰기. 3의 배수. 그럼 여기 3가지, 3가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61번 A는 1, 2, 3, B는 1, 3, 5, 7. 집합 X는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좌표를 잡고, 이때 NX를 구하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럼 내가 지금 순수상을 잡는 거야. 순수상. 순수상을 잡는 거는 A도 잡아야 되고 B도 잡아야 돼. A에 올수 있는 경우가 3가지, B에 올수 있는 경우가 5가지인데, 순서상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둘다 잡아야 돼.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곱합니다. 항은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하나하나가 항이다. 요거는 요 3개 중에 한 가지를, 4개 중에 한 가지를, 2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겠지. 다 선택해야 돼. 여기도 선택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꼭 해주면 됩니다. 세 주사위 ABC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다. 자, 곱이 짝수. 자, 요 눈을 각각을 ABC라는데, 곱해서, 짝수가 되라 했는데. 자, 곱은 선생님이 짝수를 하라 했나 홀수를 하라 했나. 곱은 홀수를 따져야 돼. 왜 짝수를 따지면 안 되냐면, 짝수가 될 때는 세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되면 곱하면 짝수가 돼. 그리고 홀수는 어떻게 해야 돼? 홀수일 때만 홀수가 돼. 그래서 곱은 반드시 짝수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구할 수 있는 홀수를 생각하는 게 편하게.
그럼 세 개를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수의 곱이 6의 3승까지가 만들어진 6가지, 6가지, 6가지 중에서 만들어진 거기서 곱하면 홀수 아니면 짝수죠. 근데 짝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홀수인 경우를 빼버리죠. 자, 홀수인 경우는 홀수끼리만 곱합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곱은 절대 짝수를 따질 생각 안 돼요. 곱은 짝수가 되는 경우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그럴 때 짝수다. 그래서 짝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곱은 항상 홀수를 따진다. 이렇게. 약수의 개수.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수. 자, 이거 72네 이게. 자, 72는 약수가 총몇 개고요? 약수는 뭐가 약수냐면 2의 세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그다음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이게 약수. 그럼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놈과 요놈이 만나면 3 곱하기 2가 되는데 이게 약수예요. 여기 있는 숫자 하나랑 여기 있는 숫자가 하나가 만날 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약수예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요게 3제곱이 되면 3개가 아니고 항상 1 단계 있기 때문에 4개가 됩니다. 요게 제곱이 되면 1승, 2승 2개가 아니고 1이기 때문에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이쪽 지수도 1을 더해줍니다. 그럼 약수는 이쪽에 있는 수 중에 이쪽에 있는 수 중에 한 개씩을 다 선택해야 되지. 그래서 그두 개가 곱하면 그게 약수가 됩니다. 그둘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72의 약수는 그럼 몇 개가 나오냐면 4, 3, 12개가 나옵니다. 12개가 있어요. 자, 이 12개의 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합을. 그럼 그 12개를 다 구해가지고 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요거를 쭉 전개를 시키면 그럼 요렇게 12개가 나옵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12개가 나옵니다. 이거 다 알아요. 결국 이거 계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하면 요거의 약수를 1부터 쭉 선택해요. 그 다음 요수의 약수를 1부터 해서 쭉 이렇게 선택해요. 해서 이거를 두 개를 곱해내게 됩니다. 요거는 전개하지 말고 요게 8, 14, 15네요. 15 곱하기 13이에요. 요거만 계산해주면 그게 12개의 합을 구해요. 양의 약수의 개수 무조건 소매수분 해야 돼.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계속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양의 약수의 총합은 요놈의 약수를 쭉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놈의 약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더 많아도 계속 마찬가지로. 해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그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다. 두 개는 꼭 알아둬야 돼. 그럼 48. 아까 72 했듯이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참고로, 3의 세제곱 곱하기 4의 네제곱, 이렇게 하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소인수분해 안 하겠지. 소인수분해 가잖아. 2의 8제곱 곱하기 3에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9, 4, 36.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소인수분해가 된게 아니지. 아니, 덜돼 있잖아. 그래서 소인수분해 한다. 그럼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안 그러면 실수할 수 있다. 반드시 소인수분해된 상태에서 약수들을 생각합니다. 손수분해 된 상태. 이거는 손수분해가 덜된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
240과 600의 양의 공략 수의 개수를 구하십니다. 양의 공략 수. 240과 600의 양의 공략 수. 그 공략 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최대 공략 수의 약수들이 공략 수. 공략 수의 개수를 구하랬기 때문에 최대 공략 수를 먼저 구해드려요. 최대 공략 수. 그럼 240하고 600에 모두 들어있는 약수. 10을 나눠보죠. 24, 4를 나눠, 6을 나눠, 6, 4, 24, 또 2를 더 나눠, 2하고 더 없네, 이제. 요거 다 곱했는 게, 요건 2 곱하기 5, 2 곱하기 3, 2니까 2의 3제곱. 2가 여기다 했고, 여기다 했고, 여기 3이 하나 있네. 곱하기 3. 요도 하나 있네. 곱하기 5. 요게 손에서. 요 수의 약수들이 바로 공약수. 이놈은 약수도 되고, 이놈은. 손해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 그 1입니다. 1씩을 다 더해주는 거죠. 그만큼이 약수의 개수, 공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공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총합을 구하라. 1, 3, 3의 제곱, 3의 3제곱. 1, 2, 3의 제곱이죠. 1, 3, 1, 5.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해주면, 5. 4가 16개의 공략수들의 합이 됐다. 360의 양의 약수 중, 36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A, 5의 배수의 개수를 B, 양의 약수 중, 짝수가 몇 개 있노, 5의 배수가 몇 개 있노, 약수가 몇 개 있고, 5의 배수가 몇 개. 그럼 360은 6636이지. 2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2의 3제곱. 3이 하나, 2. 3의 제곱. 여기 5. 손수분이 하는 거 알겠지, 요거나. 요렇게 하면, 양의 약수 중에, 그럼 양의 약수 총 몇 개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개가 돼. 이만큼이 이만큼 중에서 짝수가 몇 개고 짝수가 몇 개고 그럼 전체가 몇 개냐면 24지 24개의 약수 중에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 짝수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홀수를 보라 해야지. 홀수를 홀수가 되는 거는 홀수끼리 곱할 때까지 즉 연마들로 만들어지는 약수들은 다 홀수가 이해되지? 요것들로 만들어진 약수. 요게 제곱이고 1제곱이니까 3 곱하기, 즉 6개를 빼버려요. 그 6개는 홀수. 그거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짝수로. 이해됐죠? 무조건 약수들은 요거 약수와 요거 약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는데 그 곱하는 것이 짝수가 되는 거는 적어도 한쪽에 들어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복잡해져. 그래서 항상 곱해서 짝수 홀수 따지는 거는 홀수를 따진다라고 생각해요. 5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도 봐. 5가 들어있으면 안 되겠지? 5가 반드시 한 개 들어있어. 그럼 이것도 전체는 총 24개다. 전체. 근데 5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5의 배수가 아닌 건 5가 없는 이 상태를 가지고 만든 약수들은 다 5의 배수가 아니야. 이제 요걸로 만든 약수들은 5가 없으니까 5의 배수가 안 되죠. 5의 배수 찾습니다. 전체에서 4, 3, 12 요걸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그 약수들은 5가 약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5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에서 5의 배수가 아닌 것을 빼버립니다. 10의 거듭 제곱 중 양의 약수의 개수가 100인 수는 10의 거듭 제곱일 때 10의 몇 제곱인지 몰라. 그래서 10의 n 제곱이다. 이렇게. 10의 n 제곱. 자, 몇 제곱을 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100개가 되는가 이 말이지. 근데 10은 뭔데? 이건 손수분해 아니잖아. 손수분해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손수분해를 해. 2의 n 제곱, 5의 n 제곱. 반드시 손수분해 된 상태에서 봐야 돼. 그럼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100개란 말이야. 10의 제곱. 그럼 n은 9가 되는 거지.
10의 9승. 요놈은 양의 약수, 개수가 100이라. 그래서 약수 어떤 관계되는 것들은 무조건 손해수분해서 생각한다. 그 말이지. 약수에 관계되는 문제를 풀 때는 손해수분해된 상태에서 생각하더라. 그것만 잘 기억해. 그 다음, 수영도라는 거, 수영도. 수영도라는 거.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꾸어 읽기로 합니다.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을 때, 책을 바꾸어 읽는 경우를 구하시오. 바꾸어 읽는 경우를 구하시오. 자, A, B, C, D가 가져온 책을 small A, B, C대라 하자. 그럼 A는 무슨 책을 읽어야 돼? B 아니면 C 아니면 D를 읽어. A가 읽었어요. 그럼 B는 뭘 읽어야 돼? B 빼고는 다 읽을 수 있지. 자, A가 B를 읽은 상태에서 B가 읽을 수 있는 건 A도 읽을 수 있고, C도 읽을 수 있고, D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제 A, B를 읽었기 때문에 C, D가 남았지. 자, C, D는 C, D 이렇게 읽으면 안 돼. B, C 이렇게 읽어. 한 가지 만들었지. 그 다음에 B, C를 그럼 여긴 AD가 남았죠. AD가. AD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책을 자기가 몰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DA 이렇게. 여기 이제 BD가 사인이 됐네. AC가 남았으니까 CA는 안 되겠지. 이건 AC와 하나밖에 안 돼. 세 가지 만들었네. 이제 A가 C를 읽을게. 남아있는데, B는 못 읽지. A 읽을 수 있고, B는 못 읽고, C도 못 읽고, 벌써 읽었으니까,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제 A, C를 읽기 때문에 B, D가 남았지. D, D, 요렇게 밖에 안 돼. D, D. C, D를 읽었네. A, B가 남았지. 그럼 A, B도 되지만, B, A도 돼. A, B는, A, B가 읽어도 되고, B, A. 그래서 여기도 또 세 가지. 여기서는 D를 읽어서 B가 읽을 수 있는 경우는 또 A, B, C, D 밑에 B가 읽을 수 있는 요게 D를 읽는 요 경우한다 지금 요 경우 그럼 여기는 B는 A로 읽을 수도 있고 B는 못 읽고 C로 읽고 요렇게 요렇게 A, D가 읽어지면 남아있는 거는 B, C, D B, C밖에 안 되거든요 C, B에서는 밑에 자기 경우만 돼요 그 다음 C, D를 하면 A, B가 남았지 AB는 여기 AB를 읽어도 되지만 BA를 읽어도 요럴 때 또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아홉 가지 몇 가지? 아홉 가지야 네 명이 있는데 네 명 밑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보는 방법으로 대열하는 방법은 네 명이면 아홉 가지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 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외워도 40명. 그래서, 네 명이면 아홉 가지, 이거 외워버려. 외우는데, 뭐, 이거 구하지도 못하고 외우면 소용없지, 이제? 구하지도 못하고 하면 소용없지. 네 명이 할 때는 아홉 가지, 다섯 명이면 44가지. 외우시면 돼. 근데 다섯 명은 잘 안 돼. 이거 많기 때문에 여섯 명이 엄청 많겠지 그것까지는 안 해 다섯 명도 거의 안 해 보통은 네 명 세 명은 왜 안 해 세 명은 금방 하면 되잖아 두 명은 금방 하면 되잖아 두 명은 하고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명부터는 이제 가지수가 좀 많기 때문에 네 명하고 다섯 명은 그대로 외우죠 외우라 A 밑에는 A는 못 온다 했잖아. 그럼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D가 오잖아.
A 밑에는 A가 뭐노고, B 밑에는 B가 뭐노고, C 밑에는 C가 뭐노고, D 밑에는 D가 뭐노고. 그럼 A 밑에 먼저 B 온 경우부터 알아. B 온. B 밑에는 B는 뭐노지? A는 올 수 있냐? B는 벌써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는 B 뭐노지? B니까 C도 올 수 있냐? 또 D도 올 수 있잖아. 그럼 B, A, A, B가 여기 있었지. 남아있는 건 C, D잖아, 이제. C, D 하면 안 되지. 자기 밑에 자기가 똑같은 것만 돼. B, C. 이렇게 하나씩 하나 사도. 여기 봐라. 어느 숙소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5개의 방이 방이 5개가 있어요. 5개의 방 번호표를 떼어 다시 각 방문 앞에 번호표를 붙인다고 할 때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있는 요 번호표를 다 띄어 그래서 다시 본문에 붙일 거야. 다시 붙이는데 101호에는 104호 번호표가 붙고 아, 여기는 104호가 붙고 나머지 방에는 원래 방의 번호가 아닌 다른 방의 번호가 붙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104호는 벌써 이제 움직이지 않고 여기 고정이 됐지. 그럼 이제 2호 밑에는 원래 방의 번호가 아닌 다른 방의 번호, 여기는 다른 방의 번호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결정이 됐지,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2, 3, 4, 5 밑에 2, 3, 4, 5가 안 오도록 배열하는 방법. 자, 102호 밑에 올 수 있는. 이거는 봐, 요 4명 밑에 4명하고 다른 거, 이 말 아니지, 이건 요 앞에 관계 때문에. 하나씩 해봐야 되거든. 2호에 올 수 있는 거는 1호가 올 수 있어요. 2호는 못 오고. 3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고, 아, 4는 앞에 썼지. 4는 쓰면 안 되게 아예 없다 생각해야 돼, 4는. 3이 올 수 있고, 4도 못 쓰고, 5호까지 쓸 수 있어. 자, 3호 밑에는 1호는 썼지, 2호 올 수 있고, 3호는 못 오고, 4호는 썼고, 5호가 이렇게 올 수 있어. 4호 밑에는 1호 썼고, 2호 썼고, 3호 올 수 있네. 4호 썼고, 5호도 올 수 있네. 자, 남아있는 게 1, 2, 3, 4가 있으니까 5호밖에 없네. 그럼 여기는 5호가 올 수 없잖아. 즉, 이렇게는 될 수 없는 거야. 여기 5호가 썼어. 남아있는 게 3호가 남아있지. 요렇게 할 때 3호가 남아있지. 3호는 여기 올 수 있지. 한 가지 돼, 한 가지. 자, 이제는 여기 3호가 올 수 있어. 여기 102호, 여기가 3호가 올 수 있어. 여기 3이 올 때는 저 3 밑에는 1호가 올 수 있네. 2호도 올 수 있고, 3은 여기 있었고, 4도 여기 있었고, 5호가 여기 올 수 있어. 지금 하는 이런 거를 뭐라 한다고? 이런 거를 수용도라. 그 수용도를 엄청 좋아. 경우 수가 같아. 안 빠뜨려지고, 하나하나 다 따지지. 그 다음 요 밑에는 4호 밑에는 4호만 안 쓰면 되지. 1호 썼고 2호 올 수 있고 3호도 올 수 있고 3호는 뭐지? 앞에 썼으니까 여기 썼으니까 이게 2호 올 수 있고 1호 못 오고 2호 올 수 있고 3호 4호 여기 오고 남아있는 게 5호. 자 요렇게 하면 1, 2, 3, 4를 썼기 때문에 여기는 5호까지 못 오지 남아있는 게 이거는 또 반대로 5호는 올 수 있어. 1, 3, 5가 왔어. 그럼 남아있는 게 2호가 남았네. 2호는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안 가죠. 그럼 이제 2호가 왔어. 4호 밑에는 올 수 있는 게 1호 올 수 있고, 2 섰고, 3 섰고, 4 섰고, 5까지 가죠. 1라인은 5호가 왔어. 1, 2, 3, 4를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5호는 여기 올 수가 없다. 이거는 3, 2, 3, 4, 5를 썼지. 남아있는 1호네. 1호는 여기 있어. 거기 2가 돼. 근데 뒷과정 계속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가 하나하나를 다 찾아야 돼. 안 빠뜨리고 차근차근 찾으면 되겠어. 있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어. 됐지. 상품이 왜 잘 나는데? 어?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A에서 한 개의 원소를 뽑아서 100의자. 자, 100의자. A에서. A에서 온 거야. 그 다음에 B에서 한 개를 뽑아서 10의자. 이거는 B에서 하나를 선택. C에서 한 개를 뽑아 1의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세 자릿수를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냥 결정하는 방법수는 두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뽑으면 되겠죠. 그냥 요 세 자릿수를 결정하는 방법. 무슨 조건이 있겠지. 이런 이제는 세 자리 자릿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를 때, 만들 수 있는 자릿수를.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를 때, 그럼 이것도 수용도를 하면 돼. 수용도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A에는 2가 오거나, 3에는 두 가지가. 자, B에는 2, 3, 4, 5가 있지. 여기 2가 왔을 때는 2는 뭐다? 3이 오거나, 4가 오거나, 5가 오거나. 자, 앞에 2, 3이 이미 섰지. 그럼 C 중에 2하고 3은 설 수 없다, 그지? 이렇게 될 때는 4가 오거나, 5가 오거나. 그래서 2, 3, 4, 2, 3, 5, 2, 3, 6.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그렇으면 2, 4를 썼어. 2, 4를 쓰면 3월이 지나갔지. 3이 오거나, 5가 오거나, 그렇게 계속 해나가,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찾는 거야. 이건 무슨 공식에서 탁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 요거 차이점을 이해해야 돼.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자, 내가 100원을 지불할 거야, 100원을. 지금 요런 상태에서 내가 100원을 지불하는데, 100원짜리를 한 개를 요렇게 지불할 수도 있지만, 50원짜리를 요렇게 두 개를 지불할 수도 있지. 지불 방법으로 볼 때는 요거 다른 방법. 지불 방법으로 볼 때. 근데 지불 금액으로 볼 때는 요거 똑같은 말이지. 똑같이 100원이네. 금액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야. 이 방법이나 이 방법. 하지만 지불 방법으로 볼 때는 다른 방법이야. 100원짜리 한 개 주는 거하고 50원짜리 두 개 주는 거 다르다. 그 내용을 먼저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돼. 지불 방법인지 지불 금액인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수를 구하는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방법을 지불. 지금 뭐고? 방법을 지불. 지불하는 방법. 방법이면 이거나 이거나 갖다 다르다. 다르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원짜리가 두 개가 있어. 이거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야. 두 가지가. 100원짜리는 안 쓸 수도 있잖아. 100원짜리 안 쓰고 다른 돈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100원짜리가 두 개 있다라는 말은 지불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발생해. 그런 식으로 네 가지가 발생이 되고, 그런 식으로 다섯 가지가 발생해. 이거 곱하는 이유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곱하는 거를 왜 곱했을까? 자기의 문장 생각해. 왜 이걸 곱했을까? 각각 지불되는 거예요. 왜 곱했을까? 왜 곱하느냐면, 이 세 가지란 말이 뭐냐면, 동전이 두 개가 있는데, 0개를 쓸 수도 있고, 한 개를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돼. 이거는. 0개를 쓰거나, 한 개를 쓰거나, 두 개를 쓰는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한 가지를 쓰는 거예요. 안 쓸 건데요? 그럼 0개를 쓰는 거예요. 한 개를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이것 중에 하여튼 간에 한 가지는 선택을 해. 이 세 가지 중에.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 중에 뽑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500원짜리, 100원짜리는 사용하지 않거나, 한 개만 쓰거나, 두 개만 쓰거나,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해야 돼.
안 쓸 수도 있잖아. 안 쓰는 것도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래서 각각의 보태지. 그런데 뭐는 제외하라 했냐면, 이거는 제외하라 했지. 입마도 안 쓰고, 입마도 안 쓰고, 입마도 안 쓰고, 한 가지는 빼야 돼. 그렇죠?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고 방법이야, 방법. 이제, 금액을, 금액. 방법이 달라도 금액이 같으면 같은 걸로 지불하는 거야. 금액이다, 금액. 방법이 아니고.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2장. 100원짜리를 가지고 5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다. 없지. 4개밖에 없어. 100원짜리를 가지고 5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 500원짜리를 가지고 1000원을 지불할 수는 있지. 500원짜리를 가지고 100원 형태를 지불할 수는 없다. 그래? 500원짜리는 2개를 쓰는 거는 1000원짜리 1개 쓰는 거 같다. 여기서 같은 게 맞겠네. 2개. 만약에 500짜리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한 개밖에 없어. 근데 500짜리가 두 개가 있어.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0원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고, 1000원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고, 2000원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고, 최대. 그거를 중복되게 안 할 거야, 중복되게. 1000원을, 여기서도 1000원을 지불할 수 있고, 여기도 1000원을 지불할 수 있고.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꿔버려. 그러면 500원짜리 두 개하고 같지. 500원짜리인데 총 두 개가 아니고 네 개가 돼. 5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꾸면 돼. 500원짜리 두 개를 1000원짜리 한 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안 되지. 500원 이런 건 지불을 못 한다. 하지만,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1000원 하나 뿐인데 두 개 지불하고. 이렇게 해버린 바, 1000원을 지불하는 거는 500원짜리 두 개 지불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그대로 두 개 있고, 1000원짜리 요거 두 개를 지불할 때도 있고, 요거 하나를 지불할 때도 있고. 선체 두 장이네. 두 장이니까 500원짜리 바꾸면 네 개가 되죠. 네 개가 되니까 총 두 개가 아니고 여섯 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있는 겁니다. 100원짜리가 네 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여섯 개가 있다. 그렇게. 요렇게 보면, 아까 지불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다 지불할 수 있다. 5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서 1000원짜리 3개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 그제? 그렇게 500원 단위는 지불할 수 있다. 요렇게 해버리면 500원 단위도 지불할 수 있고, 1000원 단위도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은 4개니까 5가지, 6개니까 7가지를 곱한 다음에 00 되는 거는 빼기 때문에 빼기 1. 차이점 잘 이해를 하자. 방법인지 금액인지 요거를. 방법인지 금액인지. 10,000원짜리 3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6장. 1,000원짜리가 있어. 1,000원짜리 가지고 5,000원 지불할 수 있지. 5,000원짜리 가지고 10,000원을 지불할 수 있지. 막 겹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이에요. 이건 금액이 아니고. 방법은 5,000원짜리 두 장이랑 10,000원짜리 한 장은 다르게 보입니다. 5,000원짜리 두 장이랑 10,000원짜리 한 장은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두 장이 있으니까 세 가지. 여섯 장이 있으니까 일곱 가지. 를 한 다음에 1을 빼주면 그게 A다. 자, B는 금방 팽이 이야기했듯이 1,000원짜리를 가지고 5,000원짜리를 만들지. 5,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를 만들지. 어떻게 10,000원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요거를 별로 다 옮겨줘. 그러면 3장이 옮겨오면 6장이 되지. 합쳐서 이제 8장이 5,000원짜리가 8장이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똑같이 10,000원을 지불하는데,
여기서 빨리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같은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5천 원을 지불할 때 여기서 한 장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6장, 5장을 지불할 수도 있죠. 그럼 또 여기서 또 중복이 되어버리죠. 그럼 또 8장을 어디다 써? 또 이렇게 바꿔서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요거를 그냥 버리고 가자. 또 곱하기 5를 하면 되지. 5, 8이 40. 이게 1000원짜리로 본다면 5000원짜리 한 장이 1000원짜리 5장이니까 5를 곱하면 5, 8이 40. 즉 1000원짜리 40장이 됩니다. 1000원짜리 40장이 되면 요거는 6장이 있으니까 46장이 됩니다. 기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6장이 지불하지 않는 거는 빼야 되니까요. 이렇게 다 1000원짜리를 바꿔놓으면 뭐라 1000원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있지. 5000원 있지. 6000원 7000원 아무거나 다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금액이야, 금액. 금액 방법. 그치, 잘 이해하고. 이제 도로 가는 거. 도로 가는 것도 저 앞에서 했지.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갈 때는 A에서 B를 가는 경우, B에서 C를 가는 경우를 각각을 곱해준다. 이렇게. 왜? 두 개 다 가야 돼. 오른쪽 그림같이 네 지역 ABC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승용차를 타고 A 지역에서 출발하여 BC 두 지역을 모두 거쳐 D 지역에 도착하는 경우 한번 지난 지역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이렇게 가는 A에서 일단 B로 가야 돼. C를 가야 돼. D를 가야 돼. 다시 B로 가면 안 되게 돼. 다시 A로 돌아가봤는데 왔던 길은 가면 안 돼. 이 길을 가버리면 가. 그 다음에 왔던 길이 갈 수밖에 없어. A, B, C, D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 B, C 두 지역을 모두 거쳐라 했다. A, B, D 이런 건 안 돼, 그지? 두 지역 B, C를 모두 거쳐라 했다. A에서 C를 갔다가 B를 갔다가 D도 갈 수 있어. D 지역에 도착을 해야 돼. A, B, D, C는 안 돼, 그지? 여기에 도착을 해, 여기. 출발 도착을 해.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오거나, 요 길 말고. 그럼 요렇게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로 가는 거. 또는, 그, 더해지는 거. 또는, 요렇게 가는 방법은, 한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A에서 출발하여 B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A 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A 지점은 다시 지나가 되네. 하지만 나머지는 다시 지나가면 안 돼. A는 다시 지나가, 요즘은 두 번 지나가면 안 돼. 두 번 지나면 안 돼. 이렇게. A는 상관이 없네. 자, A 지점에서 출발이야, 일단. B 지점으로 일단 갔다가 다시 A로 돌아. A에서 B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A로 돌아와. 자, 그럼 이렇게 경우를 생각해. A에서 일단 B로 가야 되지. 일단 B로 가야 돼. A에서 B로 가는데 바로 B로 갈 수는 없잖아. 저 위에 C를 갔다가 C에서 이렇게 B로 가야 돼. 일단 A에서 B를 가야 되니까. A에서 B를 갔다가 여기서 B를 가야 돼. 그럼 일단 B 지점까지 가야 돼. 내가 A, C, B를 와서, 요렇게 왔어, 요렇게. 다시 A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는 갈 수 있다 없다. 가지 마라 했잖아. 다시 두 번 다시 거치면 안 돼. 그 말은 D를 와서 A로 올 수밖에 없겠지. D까지 와서 A까지 이런 방법 말고. 근데 내가 요렇게 해서 B를 갔어. 마찬가지로 요렇게 오면 안 되는 거야. 요렇게 갔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 수밖에 없지. C
C를 갖다가 A로 가서 바꿔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길 쉽다, 어렵다. 쉽지. 중학교 다 푸는 거잖아. 중학교 푸는 건 아니잖아. 경우의 수는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지. 그냥 경우를 다 하나 구하는 거야. 네 지점 A, B, C, D 사이에 도로망이 오른쪽과 같을 때. A 지점에서 출발해야 C 지점으로 가는데, 한번 지나간 저 지점은 다시 지나면 안 돼. 한번 같은 데로 가면 안 돼. A에서 출발 C까지 왔대요. 자, 그럼 가는 길을 봐. A에서 B까지 왔다가 바로 C로 가도 되겠지. 자, 사이에 도로만 오르면 A에 출발 C지만 그냥 가면 돼. 그냥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면 안 된대. A에서 일단 B를 갈 때 D까지 가서 C를 갈 수도 있대. A, B, D, G. A에서 B까지 왔다가 C를 갈 수도 있고, A에서 B까지 왔다가 B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C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다 빼고 이런 게 자꾸 해준 거죠. 갔다 올 수 있는 거는 길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고 색칠하기 색칠하기는 어렵다. 쉬운 거죠. 어려운 거죠. 색칠할 때는, 자, 그 인접한 영역에는 색깔이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색깔이 같으면 한번 합치도 되죠.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요 도와 요 도 사이가, 요 지역, 그 지역 사이가 구분이 돼. 같은 색으로 돼버리면, 이렇게 문짝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A, B, C, D 다섯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다섯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영역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같은 색을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으로 칠하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아. 예를 들면 빨간색을, 여기에 빨간색, 여기 빨간색은 서로 관계없어. 색깔은 똑같은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표시를 구분할 수 있다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다. 하지만, 인접한 영역은 무조건 같은 색을 칠하. 이해되지? 당연히 그렇게 칠할 거야. 자, 색칠하기는, 제일 많이 인접한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 지금 같으면 기존을 어디를 잡는 게 좋겠나? A나 C를 잡는 거. A, C는 세 군데라 붙어 있잖아. 하지만 D,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그, 계산할 때 복잡해져. 그게 이런 거야.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방법 수는 총 색깔이 네 가지 색깔이야. 네 가지 중에 어디 한 가지를 칠했겠다. 그 다음 A 칠해보자. A에는 요거하고만 다르면 되잖아. 현재까지 A에 칠하는 경우는 세 가지. 이거 두 개는 같아달라. 당연히 다르지. 여기 칠하는 건 여기까지. 두 가지 중에 안 같지. 요거하고 요거하고만 구분돼. 여기도 마찬가지지. 요거하고 붙어 있는 게 요거 두 가지. 이거 두 개는 인접한 색이기 때문에 다른 색이 칠해져 있겠지. 여기도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색도 아니고 요 색도 아닌 나머지 두 가지. 다 칠해야 돼. 한 군데도 칠 안 하면 안 돼. 작다 곱하면 돼. 여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A 하고 싶지. A보다는 C가 더 많이 기준하고 C를 기준으로 할게요. 제일 많이 인접하는 걸 기준으로 잡으러 다른 거 할 때 편해. 그래서 C나 D 중에 하나. 그럼 지금 다섯 가지 색으로 칠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일단 칠을 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 뭔지 모르지, 뭐가 칠이 돼 있어. 그럼 B는 몇 가지? B는 요금만 하고만. A는 몇 가지? 요거하고만 떨어져.
선생님이 요거 칠했는 거 하고 막 구분했습니다. 요기도 있는데, 여기나 칠 안 합니다. 여기는. 요거 두 개하고만 구분합니다. 이거 두 개하고 같으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이는. 여기하고만 구분됩니다. 한번 치고. 이거 두 개는 붙어도 관계없다, 그제? 면이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 먼저 칠해야 돼? 당연히 A 그렇지. 나서. 나서. 지금 다섯 가지 맞지? E는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이거하고 붙으면 안 되지. 아예 안 칠했잖아. 요거 칠할 때 생각. 여기는. 여기는. 여기까지. 요거하고는 안 붙어있어. 여기는. 여기는. 붙어있는 게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지. 붙이라는 거. 두 가지. 여기는. 하나, 둘, 셋.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개는 맞는데, 지금은 두 개는 안 돼. 자, 5, 4, 4, 2 순서로 했다, 그제? 자, 어디가 틀렸을까를 한번 찾아볼게요. 5, 4, 4, 2, 2, 이렇게 순서로 찾을까. 5는 당연히 안 틀리겠지. 4, 4도 안 틀리겠지. 그거는 곧 붙은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 치라면. 2할 때 틀렸어, 2할 때. 2할 때 왜 틀렸을까? 여기 틀렸어, 2할 때. 꼭 3개도 틀렸어. 붙어 있는 거는 3개지만, 이 세 개가 색깔이 서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는 E하고 C는 같아도 돼. 그거를 조심해야 돼. 붙어 있는 거는 세 군데야, 붙어 있는 거. 근데 세 군데가 다 색깔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어. E하고 C는 색깔이 같아도 돼. 요거하고 요거 양쪽도 색깔이 같아도 돼. 그런 걸 조심하면 돼. 그럼 어디서 틀렸다고? 요거에서 틀렸다고, 그래? 이거 책에 보면 만약에 이게 수영도로 막 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 풀, 이거는 수영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수영도 안 해도 되는 거는 수영도 안 하는 게 편해. 그럼 B에 칠을 하는 거는 요거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제? 그럼 이게 같은지 다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냥 색칠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분류를 해. 봐라. 여기 다섯 개 맞지? 여기 네 개도 맞지? 여기는 요 C하고 요것이 같은 경우를 선생님이 먼저 할게요. 같은 경우. 자, 요거 두 개는 같은 색을 칠할 거야. 그럼 여기 칠하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요거하고 같은 거 칠한다. 요거 칠했던 거 그대로 칠한다. 저기 칠하는 거는 한 가지 밖에. 요거 두 개는 같은 거지. 여기 빨간색을 칠하면 여기도 빨간색 한 가지 밖에. 요것도 이제 색깔이 같지. 같기 때문에 색깔이 하나, 두 개하고 있어. 그럼 요게 세 가지가 되고, 여섯도 이게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거를 칠할 때. 그럼 이제 다른 거를 칠할 때를 봐야 돼. 다른 거를 칠할 때. 여기 다섯 개. 요거 네 가지 보다. 이제 요거 두 개의 색깔이 서로 다른 거를 칠할 때, 다른 거. 다른 거 칠한다. 다른 거를 칠하면 여기 칠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왜? 붙어있는 이거하고도 같으면 안 되지. 이거하고도 달라야 되지. 요 색하고도 달라야 되고, 요 붙어있는 요 색끼리도 달라야 돼. 그 남아있는 색, 세 개 중에서. 그러면 요 놈이 붙어있는 하나, 둘, 세 개가 서로 다 다른 색이야. 여기 두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려주면 돼. 그래서
779번 같은 요런 경우를 잘해야 돼요. 이런 경우. 왔다 가면 틀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몇 번을 봐야 돼요. 몇 번을. 아, 요거는 요거하고 붙어 있던 거지만,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거를 잘 보면서 치를 해요. 그것만 없으면 그냥 우수식지 뭐, 붙어, 세 개 붙어 있으면 두 가지. 두 개 붙어 있으면 세 가지. 하나 붙어 있으면 네 가지. 그렇죠. 그리고, 아직 치를 안 한 거는 신경 쓰면 안 돼. 현재 치를 해가는 그 길이만 보면 돼요. 색칠하기. 색칠하기 79번, 주의 연도 79번. 자, 여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F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 여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 6팩이죠. 여섯 개를 일렬로 나열. 6팩이야 이제. 그런데 이걸 묻는 게 아니고 A하고 F는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A하고 F는 떨어지면 안 되고 딱 붙어 다니. 그 나머지 B, C, D, E가 있는데 이거는 이건 몇 개라고?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야. 한 개. 왜냐면 저끼리 딱 붙어 다니. 그래서 이웃하는 사람들끼리는 항상 이렇게 묶어버려.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냥 한 명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데 이 두 명은 절대 헤어지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총 사람이 몇 명과 같아? 다섯 명. 이거를 막 배열하는 방법이 5페이지. 이래라. 다섯 명이.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막 이동시키시면, A하고 F는 무조건 붙어가야 돼. 그 중에, 5페이지면 아까 120까지 했다, 그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요렇게 배열이 돼. 현재가. 그럼 AF가 여기도 오시면 돼. 요런 식으로 막 섞일 거예요. 돌아가면. 그런데, 요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A하고 F끼리 봐. 그대로 AF, B, C, D, 요렇게 해서 이게 AF가 아니고 FA, 요렇게. 배열이 달라져. 그래서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데, 뭘 곱하느냐 하면, 요쪽에 몇 명이 있어? 두 명이 있지. 그 두 명이 배열하는 경우만큼 또 다른 배열이 생겨. 이때는 2 쓰지 말고, 우리 알아볼 수 있도록 2팩, 요렇게 적어놓으면 알아보실 텐데. 2는 2인데, 왜 있냐면, 요 두 명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문제를 바꿔서, 이제는, A, B, C, 요 세 개가 이웃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몇 개로 봐야 돼? 네 개로 봐야 돼. 4팩이다.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이제? 이제 3팩을. 요건 한 개가 아니고, 요 안에 저끼리 배열하는 방법이 세 개를 배열시키죠. 그래서 곱하기 3팩. 이웃하는 걸 그렇게 한다. 이웃하는 거는 사이에 두 개를 한 개 같이 처리하고 마지막에 그 이웃하는 그 놈들끼리를 배열한 거를 빼주는 거를 잊지 마. 그래서 곱해주는 걸 잊지 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워. 자, 그냥 일렬로 세우면 돼. 그러면 그냥 7팩이 돼. 그냥 일렬로. 그런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라 했어. 여학생끼리. 여학생은 총 몇 명? 한 명하고 같아요.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라 했을 때, 여학생끼리는 한 명하고 같아요. 그럼 총 몇 명이었나요? 남학생 3명, 여학생 1명. 4명하고 같은 거예요. 4명이니까 이건 4팩이에요. 근데 요 안에 4명이 들어있지. 요 안에 또 4명이 들어있지. 저끼리 자리를 막 바꿔보니 다 다른 배열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끼리를 배열해서 4팩이에요. 이웃하는 거 쉽다 그제? 이웃하는 거 하면 이웃하는 사람들을 한 덩거리로 생각해. 한 덩거리. 한 명으로 보는 한 명. 그렇게 해서 막 배열을 시키면 아무리 배열을 시켜도 그 사람들끼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래놓고 이제 그 사람들끼리 저끼리만 자리 바꾸는 저끼리. 그럼 자기들끼리는 이웃하면서 자리를 막 바꿔도 역시 이웃하는 상태로.
하단에 붉은색 두 개, 노란색 두 개, 파란색 세 개를 일일로 심을 때. 그냥 니 막 마음대로 심어 하면 총 일곱 개니까 그냥 7팩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마음대로 심으면 7팩 일곱 개를 배열하면 돼. 그런데 노란색 꽃은 노란색 꽃끼리, 파란색 꽃은 파란색 꽃끼리 이웃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요것도 이게, 요것도 이웃. 그럼 인마들은 한 가지를 보면 돼. 그럼 전체는 몇 개를 보면 돼? 빨간 거 두 개, 노란 거, 파란 거 해서 총 네 개를 보면 돼. 이게 되지? 빡빡이. 요 두 개끼리 저끼리 자리 바꾸면 또 다 달라지지. 이백이. 저끼리 자리 바꾸면 또 다 달라지지. 이웃한 거는 어떤 이웃한 거는 이웃한 거는 삼는 거리로 생각한다고 이웃하면 삼는 거리로 생각. 고등학생 n 명과 세 명과 중학생 n 명을 일렬로 세울 때 고등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서는 경우 고등학생 이웃해야 되고 한 명이 한 명. 고등학생은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야. 그럼 총 몇 명과 똑같아? n 플러스 한 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일렬로 세우면 n 플러스 1팩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3명 저끼리만 자리 바꿔도 되겠지. 그게 3명이니까 3팩. 이게 배열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수가 720이었다. 이 방법수가 720. 요거는 6이니까 6 나누면 120이네. 자, 120은 아까 5팩이라 했지. 여기 5팩이 되려면 n은 4가 돼. 지금 했는 게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이웃할 때 모르다.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를 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해. 다르게 설명하지 말고 이웃하지 않는 거. 야구 선수 두 명이 있어. 축구 선수 세 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인마들끼리는 절대 이웃하면 안 돼. 야구 선수끼리는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돼. 야구 선수끼리는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돼. 야구 선수 몇 명인데? 두 명이지, 두 명. 두 명은 이거 전체에서 이웃하면 빼도 돼. 왜? 두 명은 이웃하는 거 아니면 이웃하지 않는 거야.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버리면 나머지 이웃하지. 두 명은 괜찮아, 두 명은. 근데 세 명일 때는 봐. 이웃하는 건 요렇게 딱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요렇게 붙어 있는 거는 이웃하지 않나? 이것도 이웃하고 있잖아. 그래서 떼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모두 설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만 딱 연습을 해, 앞으로. 이 양감 또 해야 돼, 이 양감이야. 이웃하지 마라 할 때는, 이웃하지 않게 할 때는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합니다. 사이에 끼워 넣는다. 그러면 절대 이웃할 수 없어요. 어떻게 끼워 넣는가? 이웃해든 말든 상관이 없는 축구 선수 3명을 먼저 일단 배열시켜. 축구 선수 저끼리 막 서겠지. 총 3팩입니다. 이제 야구 선수 2명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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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군데 중에 두 군데 야구 선수가 싹 들어가. 그럼 야구 선수는 절대 붙어. 그걸 어떻게 계산해? 요 네 군데 중에 어느 두 군데 야구 선수 AB로 이렇게 들어가. 네 군데 중에 두 군데에 요 두 명을 이렇게 배치해. 그게 뭔데? 그게 4P이잖아. 야구 선수는 AB랑 여기 AB가 없어. BA가 없어. 여기 AB가 없어. 요렇게 AB가 있고 BA가 없어. 그게 4P입니다. 네 군데 중에 두 군데에 이 두 명을 배열시키면 돼. 그래서 요렇게 곱해버리면 될 수 있어. 야구 선수, 여기 야구 선수, 축구, 축구, 축구. 이렇게 하면 야구 선수 두 명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야구 선수 두 명은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요 네 군데에 두 명을 대대 끓이면 야구 선수끼리 절대 이웃할 수 없는 거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 세 명이 이럴 때 승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이에 끼워 넣는다 요 생각을 잘 갖고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고? 사이에 끼워 넣는다. 사이에 끼워 넣는다. 전체에서 빼는 거 안 된다 했다. 두 명은 되는데 세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도 승리 많이 합니다. 여덟 개의 문자를, 여덟 개 문자가 모두 다 다른 애인데 여덟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암소권이 없으면 그냥 탈퇴기 잡혀요. 몸 길이는 이웃하지 않도록. 자, 그럼 몸 자음 분리하자. T, R, I, A, N, G, L, E요. 연마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모음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아무 관계없는 자음을 일단 배열을 시켜요. 자, 자음이 다섯 개니까 다섯 개를 먼저 배열. 그럼 여기 5팩이 되겠지. 이 세 개는 사이에 끼워 넣어요.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 누가?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는 뭐? 응? 뭐라고 하면 돼? 곱하기 얼마?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에 배열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 요 몸을 딱 해서 배열을 시키거든요. 몸끼리는 절대 이웃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그렇게. 여섯 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A와 B는 이웃이다. 이건 이웃하기 때문에 한 동가리. CD는 이웃하지 않아. 아, 그럼 CD는 일단 빼놔야 되겠는데. CD는 이웃하면 안 되겠다. 세우는 방법은. 그럼 이웃하면 안 되는 놈은 일단 빼놔야 돼. 나중에 사이에 끼워 넣어야 돼.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세 명. A, B, E, F. A, B, E, F를 먼저 배열. 그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AB가 들어있죠. 그럼 저끼리 자리를 또 바꿀 수 있다, 이제. 이제. 그게 요 세 덩어리가 이제 움직이는 방법이다. 이제 CD가 요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 CD. 곱하기 얼마? 4, P, 4. 하나, 둘, 셋, 네 군데 중에 세 군데 요, 네 군데 중에 두 개네. 네 군데 중에 두 군데의 CD를 고객 이웃하지 않는. 자, 이건 이웃하는 거하고 이웃하지 않는 거하고 짬뽕 해놨네.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그냥 세우면 5팩이. 어른이 양 끝에 오더라. 어른이 양 끝에서도 애들을 모아주고 어른이 양 끝에 그럼 어른은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애들은 어디 쓸 건데?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애들 저끼리 막 3팩, 너끼리 막 돌아봐. 어른은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두 명끼리 저끼리 배열할 수밖에 없어. 애들 저끼리 저 안에서 막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그럼 어른도 써야 되지. 어른은 이렇게 이렇게 쓰거나 반대로 써. 양 끝에는 어른이 써야 돼. 그렇죠? 자, 어른 세 명이죠. 다시. 놀랬겠네. 자, 먼저 양쪽에 어른 두 명을 먼저 세울게요. 그거는 뭐라 하면 돼요? 세 명이니까 3P2야. 그 여기에 어른이 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어린이 두 명하고 어른 한 명이 남아있지. 총 세 명이네. 그 세 명을 여기에 그냥 세우면 돼. 곱하기 3배. 어른 한 명과 어린이 두 명이 남아있지. 그 남은 사람은 요 사이에 세 명을 그냥 아무렇게나 배려. 그럼 양쪽에 어른이 탁.
1반 4명, 2반 3명, 총 7명이야. 그대로 써서 사진을 찍으면 7대겠지. 7명. 그래. 1반 학생과 2반 학생이 그대로. 이건 무슨 말이야? 1반 서고, 2반 서고, 1반 서고, 이런 식으로. 또는 2반 서면 1반 서고, 2반 서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대로. 반이 꼭 바뀌니까. 하나씩 바뀌어. 그렇게 서는 경우나. 일단 학생이 1반은 4명이고 2반은 3명이지. 1반은 4명이고 2반. 일단 1반 학생 세워볼게. 앞에 1반 학생이 딱 서는 방법이 앞에 있어. 2반 학생이 어떻게 서야 이런 식으로 1, 2반이 자꾸 바뀌니까. 이렇게 서는 딱 방법밖에 없어. 그래야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바뀌어. 다르게는 서는 방법이 없어. 요 세 자리에 저것끼리 막 돌아다니. 요 쌤이 문제 바꿔줄게. 1반 또 역시 3명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인원이 똑같지. 자, 1학년은 빨간색, 2학년은 파란색이야. 그러면 1학년을 이렇게 세웠어. 2학년을 이렇게 세운 거. 또 3페이지. 1학년이 이렇게 있는데, 2학년이 이렇게 써도 돼. 또 3페이지. 똑같네. 똑같은 거 이제 곱하기 2를 해. 인원이 같으면 이렇게 돼. 이쪽으로 순서가 바뀌지. 사실 인원이 다를 때는 아까 같이 보니까 사이에 딱 들어가는 거 말고는. 꼭 잘 구분해라. 인연이 같은 경우 서로 다른 경우는 서로 구분해야 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S, E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하죠. 이게 좀 어렵대. S하고 E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요. 일단 요 S, E 현재 2개가 들어있지. S하고 E 사이야, 사이. 그럼 이게 SE를 결정된 게 아니라 SE라도 되고 ES라도 되는 거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두 개가 들어갈 거야. 뭔지 모르지만 두 개가 들어갈 거야. 그럼 이제 네 개를 사용했지. 그럼 남아있는 문자는 네 개가 되겠지, 이렇게. 남아있는 문자는 이런 거. 자, 먼저 조건이 뭐가 맞아야 되느냐 하면, SE 사이에 했기 때문에 SE 사이에 S하고 E 자리 바꿀 수 있네. S하고 E 자리 바꿀 수 있다, 이제. 일단 두 개의 문자를 집어넣어줘야 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의 문자를 집어넣어줘야 돼. SE는 이제 아무튼 딱 썼지. 두 개의 문자를 그 빨간색 같이 집어넣어줘. 그건 뭐라고? 남아있는 여섯 개 중에 어느 두 개를 여기 비교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딱 맞춰졌냐면, 요까지가 딱 맞춰진 거예요, 요까지. 그치? 요까지를 만드는 방법 수가 이만큼. 그럼 아직까지 몇 개가 더 남아있는데? 네 개가 더 남아있지. 이제 전체는 몇 개로 가야 돼요? 다섯 개로. 이 틀이 깨지면 안 돼요. SE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틀이 깨지고, 이걸 움직여도 계속 이렇게 같이 움직여. 그게 아까 이웃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5페이지. 이게 끝.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항상 SE 사이에 두 개가 들어있잖아. 자리 저기 다섯 개의 자리를 막 바꿔도 SE 사이에는 무조건 두 개가 들어있잖아. 다시. SE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맞지? SE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그 다음, SE 사이에 문자 두 개를 집어넣어줘야 되지. 두 개를 배열한단 말이야. 그럼 남아있는 게 총 여섯 개였지. 6P2. 그러면 이제 SE 사이에 땡땡이 결정이 돼. 그럼 전체를 이제 다섯 개를 보고 딱 섞어도 돼. 섞어도 SE 사이에 두 개는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지금 그냥 설명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계속
반복해서 매번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줄줄줄줄 나올 때까지 해. 그래야 시험치 맞대요. 딴 거는 내용만 딱 익으면 된다 했는데 나중에 함수 같은 거 뭐 이런 걸 봐. 몇 번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가 살짝 바뀌어져도 그냥 푸는 거네. 문제가 딱 내용을 바꿔줘. 이건 문제가 싹 바꿔버리면 어? 이거 완전 딴 문제야, 딴 문제. 그래서 문제 수도 많이 풀어보는 게 좋고 문제 풀어본 것도 최대한 대로 많이 반복해줘. 그래야 시험치 때 틀릴 확률이 나죠. 이건 어떻게 틀리냐고. 꼭 맞다고 풀었는데 틀려. 2를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눴다. 2를 뽑혀야 되는데 안 뽑혔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틀려서 자꾸 틀려.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몸이 모두 홀수 문제가 일단 몸부터 골라놓자. C, O, N, F, I, R, M 요게 몸이 되겠네. 일곱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문자를 집어넣을 자, 모음은 모두 홀수 문제. 자, 모음은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오 여기, 여기의 모음. 모음은 무조건 여기 모음. 어? C, N, F 맞게 모음이 모두 홀수 문제였어. 모음이 총 다섯 개인데 다섯 개가 홀수 문제였어. 아, 여기 모음이다. 모음은 이제 두 개지. 모음은 딴 데가 많아. 무조건 요, 일단 요렇게 기본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모음은 요 다섯 군데 중 하나, 둘, 네 군데 집어넣는 거야. 그게 뭔데? 4, P, 2가 그러면 이 두 개의 몸은 이 네 군데 중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요렇게 딱 계열이 돼 있어. 이제 구멍이 몇 개 남았어? 다섯 개 남았지. 문자도 다섯 개 있네, 그지? 그 다섯 개를 그 다섯 개 구멍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곱하기 5개가 돼. 그리고 몸은 좀 홀수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남아있는 요 자리, 아까 정해진 그 자리, 그 자리에 다섯 개를 집어넣어. 반드시 요 틀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홀수 문제, 짝수 문제, 그게 맞아져.